나는 솔로 오기영수가 마지막 촬영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플러스 나는 솔로에서는 오기 출연자들은 4박 5일 합숙을 마치고 최종 선택을 했다. 첫 번째로 최종 선택을 하게 된 영수 씨는 여성 출연자들 앞에 서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수 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쉽게 입을 떼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거의 오열한 영수 씨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영수 씨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모든 여성 출연자들이 당황했고, 특히 영수 씨와 데이트를 했던 순자 씨와 영자 씨가 영수 씨를 안타까워했다. 데프콘은 다들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라며 영수 씨가 우는 이유를 짐작할 뿐이었다. 겨우 감정을 추스른 영수 씨는 전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이 인연 더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다. 이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영수 씨는 자기소개부터 노래했던 것까지 모든 게 다 아쉽다. 짧지만 길기도 했던 지난 순간들이 떠올랐다. 한 번 더 나는 솔로에 참가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올해 44살 대전에 사는 신경외과 의사 영수 씨는 나는 솔로에서의 모든 게 순탄치 않았다. 영수 씨는 첫눈에 호감을 느꼈던 영숙 씨, 29에 대한 마음을 15살 나이 차이 때문에 접으며 일체 시련을 맛봤고, 이후 데이트했던 영자 씨와 순자 씨와도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다. 아래는 관련 영상이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퍼프 포스트, 케야.